테크인스타입니다. 두분 함께합니다. 알파경제 김종용 이사,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그러면 오늘의 첫 번째 체크포인트 알아보겠습니다. 간밤에 미국 증시 하락했죠. 그 원인이 우리 증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바로 미국의 국채금리 급등을 했고요. 그리고 이렇게 국채금리 응찰률이 많이 좀 낮아졌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앞으로 국채금리는 어떻게 될 것인지 이것이 정고점에서 저항에 좀 부딪히면서 다시 좀 꺾여 내려올지 아니면 쭉쭉 좀 뻗어 올라가면서 우리 증시에도 부담을 줄지 여부 짚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김 이사님 알려주세요. 네, 일단 이게 왜 중요한지부터 말씀을 좀 드려야 될 텐데, 엔비디아가 살아있으니까 미국 시장이 강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며칠 전부터 계속 언급드렸죠. 엔비디아와 엔비디아 관련주만 강하고,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엔비디아만 살아남고 나머지 종목군들이 다 꺾이고 있고, 그래서 불과 며칠 전까지의 미국 시장의 강세는 다우, S&P, 나스닥 모두 사이좋게 가는 모습이었는데요. 다우 같은 경우에 지금 고점에서 슬슬슬슬 계속 밀려내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다우지수에서 동반 신고가에 들어갔던 금융주 꺾이기 시작했고, 그다음에 뭐 경기 민감주들 다 꺾이기 시작했고, 전반적으로 지금 엔비디아 하나만 남겨놓고 전부 꺾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엔비디아도 장중에 3% 넘게 빠지다가 수급적인 이유로 급격하게 올린 걸 제외한다면, 그러면 전체적으로 지금 시장에서 이 금리 민감도가 전체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매우 중요하게 좀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국채금리를 봐야 된다 얘기를 해주신 건데, 그러면 간밤에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랐나요? 4.6%라고 하면 이제 수사상으로는 별로 이렇게 눈에 안 들어오실 것 같은데요. 자, 1% 이상의 급등이 나타나면서, 물론 국채 입찰 이후에 약간 줄어들긴 했지만, 지금 레벨을 잘 살펴보시면, 자, 이 가을에 시장이 급격한 조정이 왔을 때도 금리 발작이 한번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도 이제 추가적인 금리가 다시 밀고 올라오고 있는 것인데, 전체적으로 이런 금리의 상승 자체가 어쨌든 주식시장에는 상당히 부담으로 작용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과거의 경험으로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자, 준비된 그림을 하나 더 볼까요? 이 변동성 지수라고 하는 빅스가 항상 사후적으로 움직이긴 하지만, 그래도 레벨 자체는 좀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데, 제가 이제 노란색 동그라미를 쳐놓은 두 번의 지점이 금리 발작으로 인해서 증시가 폭락한 지점이죠. 경제가 무너지지 않고 기업 실적이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결국 계속 이제 회복하면서 다시 증시가 전고점을 넘겨온 건데, 중요한 건 지금 현재 레벨은 바닥 수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변동성이 증가하기 시작하면 변동성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라고도 볼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제가 지금부터 폭락하니까 주의하십시오 이런 경고를 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변동성 레벨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경계를 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근데 금리는 쓰리슬쩍 벌써 4.6%, 전고점이 한 4.8을 좀못 미치는 구간에서 다시 밀려 떨어진 것으로 아는데, 전고점 부근으로 다시 밀려오고 있다라는 것을 조금 주의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변동성 지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아직 레벨이 올라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금리가 먼저 치고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다가 또 물가 같은 것들은 쉽게 안 빠질 것 같고, 미국 경기는 우리가 생각했던 만큼 빠르게 내려오지도 않고 있어서, 금리 선물 시장에서 이제 금리를 한번 내릴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가격에다도 이제 베팅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요인들을 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뭐 예전부터 계속 언급드리고 있지만, 지금은 전혀 흥분할 때가 아니다. 그리고 뭐 미국 증시가 신고가고 우리가 못 간다고 해서 짜증낼 때도 아니고, 전체적인 좀 뭔가 리스크를 관리해야 될 때는 아닌가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미증시 아마 직접 투자하신 분들도 한 번쯤은 고려를 해보셔야 될 만한 그런 내용입니다. 요즘에 상당히 좀 안정적으로 미증시가 움직임을 나타내는데 변동성 확대 요인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서 잠재적으로 10년물 국채금리 계속해서 관심 가져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간략하게 국내 증시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대응 전략, 이 측면에서의 대응 전략은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네, 이미 뭐 지난주부터 언급드렸지만, 과한 포지션은 줄이자. 이건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현금과 주식 밸런스도 일단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금밖에 없는 사람도 전 그것도 리스크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만약에 거진 리스크면 다시 급등할 수 있잖아요. 업사이드 리스크가 있다. 그렇죠. 네. 그러면 그런 관점에서 현금만 계신 분들은 내가 평소에 사고 싶었던 종목군들을 조금씩 분할 매수하는 전략으로 써야 되는 거고요. 반대로 주식이 너무 과하다, 뭐 레버리지까지 썼다, 그거 당연히 줄여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업종의 과함도 줄여야 된다라는 거죠.
지난번에 이제 엔비디아 이벤트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엔비디아 좋죠. 관련주도 좋을 거고요. 그런데 너무 많이 올랐고 너무 많이 과열된 상황이라면 이게 마지막 남은 보루가 끝까지 강하게 버틸 수 있겠지만 뭐 시장에 정말로 리스크가 오는 상황이라면 변동성도 커질 수 있다. 지금의 밸류는 싸지는 않은 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현재 구간에서는 과한 포지션은 전체적으로 다 줄이는 게 맞다. 업종이든 현금 주식 밸런스든 전체적으로 좀 과하게 갔던 것에 대해서는 비중 조절이 필요하다. 이렇게 결론 짓겠습니다. 네, 쏠림에 대해서 경계를 해야 될 만한 시간이다. 이야기해 주시네요. 첫 번째 체크포인트에서 미국의 국채금리 짚어봤고요. 다음 두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올해 1분기에 글로벌 스마트폰 매출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답니다. 스마트폰 안 팔린다 안 팔린다 하는데 다시금 좀 수요가 살아나는 것 같은 모습을 나타낸 가운데 또 애플이 삼성전자를 제치고 1위를 탈환했다. 애플 중국에서 아이폰 판매가 눈에 띄게 증가했다. 뭐 이런 내용이 전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부품주 봐야 되는지 현재 상황하고 또 자세하게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앞으로 좀 진행이 될지 임 대표님 알려주세요. 네, 아이폰이 최근에 이제 판매가 조금씩 회복이 되고 있다라는 그런 뭐 뉴스들이 계속 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아이폰의 뭐 주요 판매처 중에 하나가 이제 중국 시장이었는데요. 작년에 중국 시장 내에서 아이폰의 판매가 주춤거리며, 그러니까 큰 폭으로 감소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애플의 그 실적이 좀 부진했었던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 그 3월 달 이후서부터 지금 이제 아이폰의 판매가 중국 내에서 확대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4월 달 중국 내에 이제 아이폰 판매가 전년 대비 52%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지금 상황에서 뭐 중국 내에서 아이폰이 대규모 이제 할인, 그러니까 한 기존 모델이 한 20% 정도 지금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이제 판매가 증가했다라고 지금 더 많이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확대되고 있다라는 점은 긍정적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폰이 원체 이제 영업, 그러니까 그 마진율이 높기 때문에 이 정도의 프로모션을 해도 애플 입장에서는 충분한 이제 수익성을 확보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와 더불어 이제 6월 달에 WWDC 2024가 있을 예정입니다. 뭐 6월 10일에서부터 14일까지 예정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애플의 이제 새로운 이제 소프트웨어 관련된 그런 이제 얘기들이 나올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아이폰의 이제 온 디바이스 AI 기능이 이제 대폭 강화되는 그런 이제 모양새가 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이제 그 안에서 특히 온디바이스 AI뿐만 아니라 AI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얘기가 나올 가능성은 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오픈 AI가 그 GPT-4o를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아마 지금 분위기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애플에서 애플 시리에 이 기능이 탑재가 될 것이다라는 게 많은 이제 전문가들이 예측이다 보면 그렇게 탑재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기존의 아이폰의 판매도 증가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이제 아이폰 올 가을에 이제 아이폰 16이 출시될 예정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기대감을 좀 가지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애플의 신형 휴대폰 AI 기술이 접목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더 팔릴 만한 가능성도 보고 계시는 건데 그렇다면 관련주로 우리가 떠올리는 이 애플향 부품주들 이쪽을 좀 봐야 되는 건가요? 네, 일단 부품주 먼저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판매가 증가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부품의 수요는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뭐 국내 아이폰 관련돼서 대표 이제 관련주다라고 하게 되면 뭐 LG 이노텍, 그다음에 BH, 그다음에 자화전자 이 정도를 이제 생각해 보실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렇게 이제 애플에 대한 이제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이렇게 WWDC에서 AI 관련된 얘기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특히 이제 국내 입장에서 보면 한글 번역에 관련된 얘기가 다시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번역과 관련된 그런 이제 데이터를 갖고 있는 플리토도 같이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관련된 종목군들을 쭉 정리해봤는데 그 가운데서 몇 종목은 미리 좀 반영이 되는 느낌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어제 약세 장세 속에서도 BH는 뭐 7% 정도의 오름세를 나타내기도 했고 또 그럼 대표적인 종목 이노텍을 봐야 되나 LG 이노텍을 봐야 되나 이런 고민들도 하실 텐데 토픽 어떤 종목 보세요? 뭐 그중에서 BH를 보시는 게 제일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뭐 아이폰 판매가 확대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애플향 이제 PC 기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하반기, 그러니까 상반기보다는 아마 2분기 말서부터 아마 실적이 뭐 크게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이유는 9월 달에 지금 아이폰 16이 출시가 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미리 이제 부품 같은 경우 발주가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부품 발주에 의해서 BH 같은 경우는 2분기 후반서부터 실적이 개선이 되면서 아마 하반기에는 뭐 상반기보다 더 좋은 그런 실적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핸드셋 부품 쪽으로도 투자 아이디어 생겼습니다. 한번 좀 관심 가져보시고요. 다음 세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엔 안 좋은 쪽도 같이 좀 봐야 되겠죠. 2차 전지. 여기가 바닥인 줄 알았는데 그 이상이 있었다. 많이들 놀라울 정도의 약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상장한 이후에 최저가 기록하고 있고요. 대체적으로 52주 신저가. 여기에서는 좀 지지를 해주겠지 하는 라인들을 대체적으로 이탈하고 있습니다. 예,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도 20만원 이탈하고 계속 밀리고 있고요. 게다가 이제 이전 상장을 곧 한다고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전 상장하면 또 어떻게 되는 건지 2차 전지 두루두루 좀 보겠습니다. 지금 상황이 좀 어떤가요? 네, 일단 뭐 말씀해 주셨다시피 뭐 주가의 상황은 굉장히 좋지 않은 모습. 대부분 신저점은 깨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전저점은 깨지 않을 거다라는 예상이 대부분이었는데 혹은 그 정도에서 뭐 깨지더라도 뭐 쉽게 극복하거나 아니면 뭐 지지가 좀 나타나지 않겠느냐 정도의 생각이었는데 지금 뭐 지수가 많이 빠진 게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지수가 못 올라간 건 굉장히 아쉽지만 그렇다고 뭐 지수가 폭락하거나 한 것은 아닌데 2차 전지주는 뭐 신저가를 지금 가고 있는 종목이 꽤 많다라는 거고 최근에 이런 소식을 주도하고 있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전기차의 성장 속도 둔화가 아니라 LG엔솔과 LG화학의 신용등급 하락. 그러면 앞으로 투자는 더 해야 되는데 조달 금리가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부담감도 당연히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그 우리나라의 배터리 셀 3사별로 업황이 조금 다르다 보니까 연관되어 있는 종목군들의 편차도 조금 발생하고 있는 게 아닌가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뭐 계속 주목해서 살펴봐야 되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관련된 종목 좀 상황이 안 좋거나 혹은 좀 의미 있는 종목 위주로 좀 볼까요? 네, 일단 종목을 보기 전에 한번 그 가격들을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는데 네. 최근 그래도 우리가 좀 기대를 가졌던 건 뭐냐면 탄산 리튬이나 수산화 리튬 가격이 그래도 바닥은 찍지 않았어? 라는 그런 기대였거든요. 지금 준비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탄산 리튬, 수산화 리튬의 재료가 되기도 하고 LFP의 재료가 되는 탄산 리튬 가격도 분명히 거래되고 있는 그 흐름을 보면 추가 하락은 멈췄다는 분명합니다. 그런데 의미 있는 반등이 나타나고 있느냐? 조금은 어렵다라고 봐야 되겠죠. 분명히 중국과 유럽, 일부 미국에서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NCM의 재료가 되고 있는 수산화 리튬의 가격도 지금 종류별로 지속적으로 하락하거나 여전히 답보 상태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양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소재 가격이 조금이라도 오르거나 뭔가 반전이 있어야 지금 이것도 소재 종목이라 똑같잖아요. 유가 관련주랑 정유주랑 똑같단 말이죠. 유가 올라가면 정유주에게 돌아오는 혜택은 뭡니까? 유가가 올라가서 혜택이 오는 게 아니고 가지고 있는 재고 자산의 평가 손이 이익으로 바뀌니까 긍정적인 부분이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이들도 마찬가지. 기존에 가지고 있던 리튬 자산의 가격이 재고 자산 손실로 나오면서 이익을 더 떨어뜨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처럼 반전의 요소가 없다라는 게 일단 이들의 기대감을 낮추는 하나의 요소이고 그다음에 전기차는 분명히 성장하고 있지만 우리가 바라는 뭐 미국과 유럽의 빠른 성장, 현대기아차의 빠른 진입 이런 것들이 나타나기보다는 중국의 성장만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관련된 종목군들의 움직임들이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전략적으로는 뭐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전략부터 말씀드리면 네. 종목을 압축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보고 있고 지속적으로 언급드리고 있지만 가장 현금 여력도 많고 마진율도 버텨나가고 있는 셀 중에서는 삼성 SDI. 그다음에 소재 중에서는 지금 신저점을 결국은 내준 종목 말고 상대적으로 그래도 좀 버티고 있는 종목 쪽에서 의미를 찾아야 되지 않나 싶은데 LNF도 뭐 전저점 부근이기는 하지만 다중바닥 정도에서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 하반기에 지금 수주 관련 소식은 그래도 꽤 들려온 부분이 있으니까 네. LNF 정도가 소재 쪽에서는 그래도 좀 의미 있는 흐름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어서요. 이 두 종목 정도를 중심으로 대응하시는 게 좋지 네.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차 전지 삼성 SDI, LNF가 그나마 조금은 좀 나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 포인트 넘어가겠습니다. 반도체 쪽인데요. 이 올해 1분기 글로벌 낸드 판매가 전분기 대비로 28%나 급증했다. 딱 와닿은 숫자가 아니어서 조금만 더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임 대표님. 네, 뭐 글로벌 이제 반도체 제조사 업체인 이제 텐스포스가 이제 집계한 내용인데요. 1분기 실적을 보면 이제 글로벌 전체적으로 낸드 프랜시 메모리가
147억 달러. 그러니까 전년 전분기 대비 이제 28% 증가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화면에서 보다시피 이제 랜드 관련돼서 이제 각사들의 이제 주요 회사들이죠. 이제 시장 점유율을 나타낸 거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일단 삼성전자가 글로벌 점유율 36.7%로 1위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SK하이닉스가 22.2%로 2위로 이제 뭐 거의 굳건히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가장 큰 이유가 이제 인텔의 솔더다임을 이제 인수하면서 관련된 이제 그 시장 점유율 그대로 이제 흡수를 하면서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삼성전자, SK 전부 다 이제 1분, 그러니까 전 분기 대비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30% 내외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와 같은 이유는 이제 가장 큰 이유가 이제 낸드 프레시의 가격이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지금 뭐 2월 달 이후에 지금 4.9달러로 이제 고정으로 지금 낸드 플래시 가격이 이제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이제 낸드 가격에 대한 강세가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은 있고요. 특히 삼성전자가 이제 2분기에 접어들면서 낸드 가격을 20% 정도 추가적으로 인상을 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현재와 같은 이제 이런 실적 성장세가 다음 분기에도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키우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 1분기의 판매량인 거죠. 그러면 실적이 네, 그렇죠. 앞으로 좀 나오게 될 텐데 여기에서 토픽 어떤 종목 보시나요? 네, 뭐 지금 실적이 좋아지는 이유를 이제 잠시 말씀을 드리면 기업용, 그러니까 AI가 확장이 되면서 기업용 SSD에 대한 그러니까 판매가 확대되고 있다라는 게 가장 큰 실적 개선세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만큼 낸드도 이제 AI 부분이 이제 시장 내에 접어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국내 입장에서 보면 이런 이제 낸드 플래시의 가격이 이제 확대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반도체를 만드는 전공정 업체에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뭐 대표적인 전공정 업체다라고 하게 되면 특히 이제 낸드 플래시와 관련된 이제 전공쟁이다라고 하게 되면 TCK나 뭐 유진테크, PSK 홀딩스, 그다음에 뭐 동진세미카나 솔브레인 이런 관련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 이제 주가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 그런 흐름세를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공정 장비 업체 낸드 플래시 매출이 꾸준히 좀 나옴에 따라서 이쪽으로 좀 관심 가져보자 얘기를 해주셨는데 토픽도 꼽아주세요. 네, 그중에서 유진테크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뭐 최근 이제 주가 흐름을 본다라고 해도 상승 이후에 단기적인 조정을 받은 이후 지금 재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이제 차트 모양새를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메모리 반도체의 생산이 이제 정상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큰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그러니까 최근 들어 이제 계속 감산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진테크의 1분기 실적이 나쁘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특히 이제 2분기 이후에 뭐 어느 정도 낸드나 아니면 메모리의 그런 이제 그 생산이 정상화될 가능성은 좀 있어 보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상반기 뭐 하반기에도 계속 실적 개선세가 이어질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좀 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랜드 플래시 매출도 꾸준히 좀 성장을 하고 있고요. 판매 가격도 오름세를 나타냄에 따라서 관심 가져볼 만한 종목군데 그 가운데 토픽 유진테크 이야기해 주셨어요. 이렇게 해서 체크인스타 4가지 체크포인트 알아봤습니다.